한정수 이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러세요. 네. 그 정도 간지면 뭐.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걸 많이 못해봐서 스크립트를 좀 준비를 잊어버리지 않게 가져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미디어 그룹에서 일하는 한정수라고 하고요. 키미디어 그룹은 작년에 런칭을 한 회사인데요. 영화, 음악, 뮤지컬, 드라마, 해외 사업, 미디어 쪽, 다양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표방하는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쪽에서는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저희가 만들고 직접 배급까지 했고요. 음악 쪽에서는 이효리 씨, 핑클 출신의 이효리 씨와 최근에 쇼미더머니 나왔었던 킬라그램, 그리고 또 내년 준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박할린 감독님이 뮤지컬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음악 쪽에 총대장으로는 또 김형석 작곡가님이 전체 음악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런칭할 때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일을 하고 있고요. 음악하고 컨텐츠 사업 쪽을 맡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이나 자기가 어렸을 때 나는 커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잠깐 하셨을 때 잠깐 제가 생각이 난 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국민 초등학교 때쯤에 장래 희망이 재벌 2세였는데 아버지가 제 꿈을 꺾어버린 케이스. 나는 농담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농담이고요. 재벌이세 이런 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었고요. 저는 이제 99년에 오늘 이 자리가 10대, 20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혹은 10대, 20대를 바라보시는 HR 쪽 혹은 교육 쪽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99년에 처음 했어요. 그래서 한 8명 정도 남짓 직원들이 있는 조그마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창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되게 운 좋게도 한 10여 명 있었던 음반 기획사에도 짧게 일을 했었고,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던 해외 음반 직배사에도 일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청춘을 바쳐서 한 3-4년을 또 한 비정규직, 정규직 다 합치셔서 한 8천 명 정도 되시는 이동통신사에서도 되게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 좋게도 미국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과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파견 근무를 해서 다행히도 참 다양한 조직 문화와 다양한 인재상들을 좀 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직에서 몸담고 일을 하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테이크어웨이는 예나 지금이나 오늘 내용의 주제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직업과 하는 일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저도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다 만난 동료들이나 혹은 이제 파트너분들을 봤을 때 저분은 자기 자신을 정말 이해하고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대기업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까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나 진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어린 진지충에 속했었던 사람인데요. 그 해외에서 오히려 이제 북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적성이나 혹은 생각보다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당시에 일할 때 만났었던 그 자리에서 어렸을 때 꿈꿔와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한국과 대조적으로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실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까지 왔던 경우의 사람인데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그 재즈 음반들을 그 용돈만 모이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돈만 모이면 레코드 가게에 가서 당시에 국내에 라이센스로 발매됐었던 재즈 음반들을 한두 장씩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지금까지 모여서 한 6, 7천 장 정도 그때부터 샀던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는 CD로도 넘어갔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샀던 재즈 음반 중에 하나가 그 재즈 상업적 재즈 역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했었던 그 앨범을 하나 사게 됐는데 그게 스탄 게츠라는 색소포니스트와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그 브라질의 대표적인 그 보사노바 뮤지션 브라질 뮤지션이 같이 협연을 해서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보사노바 재즈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앨범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음반을 모을 때마다 당시의 취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지나 혹은 뭐 앨범 크레딧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기에 참여했었던 뭐 아티스트나 뮤지션이나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음반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 앨범의 뒷면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사인 형태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이 지금 말씀드렸던 스탄 게츠와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같이 만들었었던 앨범의 총 프로듀서였던 크리드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어린 시절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건 다 이렇게 인쇄체인데 이 사람만 그 필기체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필기체로 쓸까 툭 튀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음반에서도 이 필기체를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워낙에 유수의 유명했었던 음반을 프로듀서했었고 저는 그때 이제 머리에 뭘 하나 크게 맞은 것처럼 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정말 알고 싶다. 프로듀서가 뭔지도 궁금하고 중학생이었으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42살인데요. 이때가 이제 한 89년 뭐 이때쯤이에요. 88년. 그렇게 되면 이제 레코드 가게에 가서 음반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교보문고 당시에 광화문에 있던 교보문고에 가서 뭐 재즈 평론 혹은 뭐 그런 월간 객석 같은 클래식과 재즈 다루던 잡지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프로듀서나 이 사람이 하는 그 프로듀서나 혹은 음반사 사장을 해야겠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크리드 테일러가 자주 같이 일을 했던 음악 레이블이 뭐 벌브라는 유명한 재즈 레이블이나 A&M이라는 레이블들이 있는데요. 나 그런 회사 사장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3 막 올라갈 때쯤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모셔놓고 나는 음반사 사장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뮤직 비즈니스를 학사 전공을 하러 바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이제 MBA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은 이제 저도 이제 지나면서 일을 하다가 살다 보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산업에 생기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자신이 일을 많이 좋아하지 않거나 적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을 오라 하다 보면 바로 눈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자신이 이 미래 해야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자신이 이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주로 많이 느낄 때가 실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 음악 쪽에서 일을 할 때 그 소위 뭐 클리셰라고 하죠. 뭐 응당 그래야 될 것 같은 것들 혹은 뭐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똑똑해 보일 거야 혹은 뭐 스티브 잡스 인터뷰 중에 그 애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포클러라는 문화 그러니까 답습 받아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문화가 너무 싫어서 다 뒤집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뭐 회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어렸을 때는 난 이 일을 할 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커서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주변 분위기에서 내가 그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역설적으로 똑똑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거나 혹은 조직 내에서 내가 실제로 이 바닥을 너무 오랫동안 잘 알아왔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나 혹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분들이 실제로 통찰력이 있거나 혹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거나 혹은 좀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실제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좋아하고 평가하는지가 생각보다 없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남은 시간 한 10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음반 시장에서 예전에 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었던 음반 산업 구조 중에서 그 답습에 가까운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클리셰와 포클로라는 얘기였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K-POP 3.0이라는 뭐 시대에 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K-POP 1.0 시대가 실은 한 1990년대에 그 대발이 나오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그 본격적인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됐고 그때를 되짚어보면 K-POP 1.0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SM이나 SM의 보아나 혹은 NRG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만들어지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됐을 때가 K-POP 2.0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아이돌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아시아권에서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나 세븐틴이나 트와이스나 이런 팀들이 나오는 시점부터를 많은 분들이 K-POP 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연매출 한 200억 이상 정도 되는 단일 프로젝트로 200억 이상 되는 그런 대형 아이돌들이 지난 2, 3년간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팀들이 성공의 포인트는 실은 그 단순히 지난 한 20년간 이 음반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수들을 키워냈었던 그런 메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낸 노하우에서 나온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로 요새 상황에 맞는 그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그리고 그 팬덤을 직접적으로 회사 안에 들여서 소위 예전에 없었었던 뭐 팬 매니저라는 개념 그 팬 매니저는 그 음반 시장에서 그 팬들을 직접 소통하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관리해드리고 말씀을 들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팬 매니저분들은 실제로는 지난 2, 3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내에서 나타나게 됐고 이분들은 실제로 그 팬클럽
임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팬클럽 임원 출신이 아니시면 실제로 기획사에서 요새 상황에 맞는 K-팝 그룹을 하시는 회사에서는 직원 채용을 거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그 지금 한 1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원래 10분이었어요. 아, 저희 10분이었습니까? 네. 그 팬 매니저나 혹은 이 새로운 K-팝 3.0 버전에 맞는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은 예전 기획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노하우와 그런 그 지식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가장 늘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음악 시장에서는 음악 시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난리지라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고 실제로 온라인이나 소셜이나 해외 시장에서 개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분들을 많이 찾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다양한 잡포스트에 오시는 분들을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되게 크게 달라진 점이 그 뭐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자신이 정말 뭘 좋아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팬 매니저나 혹은 소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을 찾게 된다면 예전에 비해 평균 한 200명에서 3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근데 보통 예를 들면 뭐 법무법인에서 서무를 보시던 분들이나 뭐 렌트카에서 그 렌트카 회사에서 뭐 다양한 그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도 내가 실은 음반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경계가 훨씬 더 모호해지는 것이 예전에 비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더더욱 그 전문적인 부분이나 그 개인의 통찰력을 갖고 지금 현상에 적합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음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